아빠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언제나 사랑받는 컨텐츠 아빠와 함께하는 저희 소장품 씻는 영상으로 준비해왔어요. 아, 요새 가을이라 한참 바빴는데 지금 평일이다 보니까 잠깐 한가하게 짬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된 친구들도 정말 정말 예쁜 아이들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장품은 정말 예쁜 아이들만 씻는 걸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분갈이하러 가볼게요. 뭔 촬영? 뭐 세팅 다 된 거야? 네. 근데 커피. 커피를 까먹었네. 요거 세팅하다가. 완벽한 세팅에서 약간 좀. 오게 티가 있어버렸네. 커피 빨리 다 올게요. 오케이. 자,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장품 심잖아요? 네, 즐거운 소장품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는 아이들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네. 아마 그 당분간 소장품 많이 심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네, 소장으로 했던 분들이 많이 죽어서. 그니까요. 네, 그거 다 채워야 됩니다. 올 여름 빈분이 많이 나와서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분갈이를 정말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환경이 맞았을 때 지금처럼 가능하면 손님이 좀 많이 안 계실 때 맞아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가끔 놓쳐요. 이렇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부터 심으시나요? 네 가지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아이는. 이 친구는 네. 핑크벨벳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진짜 오늘 날이 흐려서 카메라 색감이 지금 예쁘게 안 담기는데 진짜 핑크색이에요. 진짜 실물이 진짜 예쁘게. 재배동에 그 밖에 노지에다가 놔둔 아이인데 이제 아까 갔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또 안 심을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로 핑크 벨벳이라는 아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친구가 제가 재배동에서 일할 때마다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을 보는데 얘가 유독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이름값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조만간 이거 아빠 선물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네. 말하기도 전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이 아이가. 네, 진짜 지금 이 친구들이 진짜 절정으로 예쁘더라고요. 저 너무 예쁘게 입었어. 그러니까 그 색감을 그 지칭하는 이름들 뭐 네. 방금처럼 이렇게 핑크? 네, 핑크벨벳. 뭐 벨벳? 뭐 이런 개념은 진짜 제대로 물들면 그 색감이 나오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막 그게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새로 막 물건 데리고 들어오면 안 익은 애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름은 막 핑크, 레드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괜히 기대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예쁘게 일까? 빨갛게 있겠지? 이러면서. 이 친구도 이 색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펄했는데, 다 전체적으로 펄했는데,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요 아이가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피트머스. 네, 피트머스 계열 쪽이라서 조금 털어놓을게요. 맞아요. 지금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척척하죠? 네, 아빠 요런 거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쁘니까. 그쵸, 예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많이 털었을 때는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네. 이렇게 뿌리를 제거해서 새뿌리 받는 게 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럼 더 건강하게 네.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분들도 이제 다 재활용 분입니다. 재활용. 네. 재활용 분이에요. 조금 더 자를게요. 조금 더. 네. 요새 가을이라서 여기저기서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여기 지역도 굉장히 꽤 유명한 국화축제가 시작됐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들 여기 근처 오시게 되면 국화축제 한 번씩 들으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봐봐. 입이 약간 타원형이잖아. 그러네요. 이 아이도 약간 타원형이다. 그러네. 그치? 하긴 해. 동그랗지 않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얹혀보면 이게 딱 맞아. 딱 맞는다. 그치? 딱 맞아. 완전 천생연분이야. 완성 맞춤이네. 맞아요. 완전히 딱 제 집이구만. 이게 여기다 흙을 좀 집어넣었더니만
이게 지금 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흙이라서 막 이게 뭉쳐 있어 갖고 안 풀어져.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코코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그거 우리 거 심을 때는 흙 비율을 좀 높이거든요. 맞아요. 원래 저희가 흙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요. 그쵸. 예쁘긴 하네. 예쁘긴 해. 아, 역시 약간 분이 흰색 계열이잖아요. 흰분에다가 딱 핑크색을 꽂아버리니까, 이 예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휘력이 좀 더 뛰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뭐, 너무 또 어렵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한글날 때인가 우리가 간판도 그 너무 약간 그 영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한국어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것도 또 있고 또는 너무 또 영어를 많이 쓰고 외국어를 또 물론 딱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좀 그럴싸하고 좀 그렇죠. 있어 보이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또 그것을 또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은 고급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전달.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참 고급지다. 근데 나는 말을 못 알아먹고. 그건 좀 웃기잖아. 아, 그렇긴 하죠. 언어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데. 정확한 의사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의사만 제대로 전달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되는 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어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써도 되고 저 단어 써도 되게 하겠지만 그게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것도 그렇긴 해요. 자. 오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핑크 벨벳이라는 아이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아, 진짜 심고 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진짜? 자 이렇게 하나 했고요. 자 이 타이밍에서 커피를 한 입 하시고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커피가 좀 더 맛날 것 같아요. 네. 아, 자 그다음에 아이를 또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더 할게요. 자, 요 아이는 캐라리언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지금 저 아이하고 색감은 비슷해요. 맞아요. 이 아이도 방금 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아이 옆에 있는데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또. 맞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내가 심어야겠다.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렇죠. 데리고 살아야겠다. 아 간택당했습니다. 간택당했습니다. 예. 예쁘긴. 근데 지금 계절이 예뻐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심다 보면 이놈 다 심어야 돼요. 다 너무 예뻐요. 이제 지금 이내가 직광을 보고 있고 또 비 오는 대로 다 맞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그러니까 건강한 색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그만 게 아니고 제 모습을 갖추고 통통하고 그런데 색감은 정말 예쁘게 물들고 이게 정말 건강한 건데 맞아요. 뭐 빼빼 마르거나 정말 얼굴이 작거나 그런데 색감만 너무 진하다 이것은 물 부족. 예, 거의 다 물 부족이에요. 굉장히 상징적, 대표적인 증상이죠. 물이 없다는. 네, 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뿌리가 막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왕성한데 비 맞았고 물을 충분히 먹었고 그러니까 물은 온없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 젖어 있지만. 맞아요. 이 상태에서 직광을 보니까 강압성은 또 너무나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햇살은 또 그렇게 강한 자외선도 아니고. 맞아요. 요런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아이들. 너무 좋죠, 지금. 네. 물론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여기 온 지도 한 1년도 넘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조금 묵은 아이죠. 나름 묵은 아이죠. 지금 물을 듬뿍 줘도 밖에 이렇게 노지에다 그냥 내놓으면 막 커도 웃자랄 일이 없잖아요. 해를 직광으로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진짜 예뻐지더라고요. 사이즈도 커지고. 지금 정말 좋을 시기입니다. 물도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고 애들도 예뻐지고
정말 정말 이게 10월 중후반 11월 초까지는 정말 전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기한테는 아, 꿈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들 손님들 이제 오프라인 매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아 이제 자유기 쳐다도 안 봐야겠다 했는데 가을 되니까 너무 예뻐졌다고 그래서 다시 사러 온다고 안 살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게 매번 반복이 돼. 그러니까요. 매번 우리 나도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뭐 그만두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 여름 되면은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에 이뻤던 아이들이 너무 안 이뻐지니까 맞아요. 아 그 뭐랄까 실망감 막 이렇게 뭐 다시 좀 보고 싶지 않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뭐랄까 또 보면 또 실망하고 그쵸. 막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다가 이제 10월 이제 9월 말서부터 10월 달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쵸, 또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하루하루가 달리 이제 바뀌니까, 변하니까, 예쁘게 어. 변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쵸, 맞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근데 보면 확실히 그 변화가 뚜렷하니까, 그쵸. 아, 기특하고, 예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테라리언, 테라리언 아이.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가들. 자, 요 아이는 이제 그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건 이제 그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 친구가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꽃 예쁜 아이들 비춰드렸을 때 보여드렸을 때 요 아이를 보여, 그러니까 요 아이의 꽃을 맞아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이제 참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근데 뭐지 요 아이를 그 꽃 보여줄 때는 그때 얘가 계절금이 나온 친구를 찍었어가지고 이파리가 하얘어요. 맞아요. 그때는. 네, 요게 이제 금 안 나고 이러면 네. 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여기에다가 원래 우리가 기존에 쓰는 흙에다가 진짜 흙을 좀 넣었어요. 지금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요 아이 때문에도 더 그런 것이 있어요. 요 아이는 웬만한 간엽 식물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엄청나요. 정말 너무 지금 상태가 우리가 계속해서 물에다가 저면 간수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뾰족뾰족 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잠깐이면 또 이파리가 이렇게 쭉 쳐져요. 언제 밥을 언제 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쳐진다니까요. 네. 방 엊그저께 줬는데. 그러니까 물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 중에 그런 아이들 또 아프리카 허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 식물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프리카 식물들 중에 물은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탑이에요. 얘가 진짜. 물은 가장 좋아하고 잠깐 놓친 사이에 이거 내가 언제. 진짜 얘는요 와 보통 그래도 물 좋아해도 일주일은 가거든요 한번 주면. 근데 얘는 진짜 한 3일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싫음 알아요. 증상이 나타나죠. 아 나 지금 물이 없는데 나 지금 물 왜 안 주지 나 지금 힘든데 막 이러고 막 온몸으로 티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 내가 엊그저께 주지 않았나 왜 또 줘야 되지. 이런 그냥 그 전문가 통해서 안 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분도 이게 약간 이게 이제 그 높이가 많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만큼도 배수층도 짓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흙이 진짜 많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냥 온 없이 먹으라고. 그렇죠. 이제 여기는 또 하우스고 하니까 흙 위주로 하면 아무래도 보수력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상토계열보다 이렇게 정말 흙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햇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식물들이 이제 굉장히 그 물과 관련돼서 배수와 관련해서 햇빛이 정말 좋으면 배수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분에다가 다 흙을 채워버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낮고 햇빛도 환경도 좋고 이러면은 약간 배수를 조금 덜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잘 들어오고 바짝바짝 잘 마르니까요. 흙이 애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척척하죠. 물을 다 먹었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 식물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근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구구는 이제 둥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근상이 되게 많아요. 와. 그 뿌리 부분이 통통하죠. 왜냐하면 그 다육이잖아요. 그쵸. 다육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육 식물은 이파리, 뿌리, 줄기 이런 데서 물을 저장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다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들도 윗부분만 보면은 다육이 같이 안 생겼고 간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줄기, 이게 이제 줄기가 엄청 통통해요. 보면. 아, 그러네. 그죠? 목대가. 줄기가 통통하고 뿌리가 통통하고. 하... 뿌리하고 줄기에서 물을 좀 많이 저장하는 아이다. 아. 아프리카 식물들이 특징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 네. 신기하다. 그래서 줄기나 뿌리 쪽에가 되게 굵어. 근데 지금 진짜 캐고인데 뭐 인삼마냥. 뿌리가.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요 그 근상 개념이 대박인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보면 그 전에는 거의 신봤다. 왜냐하면 그 흙에 가려져 있다가 이 밑에를 파보면 정말 인삼 뿌리처럼이나 대박 그런 느낌. 그죠. 와, 이렇게 이뻤어? 하는 정도? 하긴 근데 약간 요렇게 이렇게 근상을 주로 보는 애들이 얼굴이 막 되게 눈에 띄게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뿌리를 드러내고 심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서 또 탐난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 멋스러움이 달라요. 느낌이. 요 아이는 이제 요 아이는 근상이 어디까지가 근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이게 이제 그 파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봐서 영양을 이제 물론 근닥에서 파면서 이거 뿌리가 뭐 너무 다 드러나 버리면 그죠? 그쵸.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태가 좋네요. 물 잘 먹고. 이게 계속 하도 물을 좋아해 가지고 위에다가 우리가 저명 간수로 계속 놔둬버렸거든요, 얘를. 그러니까요. 그 물도 진짜 잘 빨아먹어요. 네, 잘 살아요, 얘가. 그래도 약간 여름에도 이 친구 물을 잠깐 안 준 적이 있는데 약간 너무 시들시들 하길래 아, 얘도 이제 죽을라나? 아, 그냥 물이나 많이 먹으라 하고 담가놨더니 물만 주면 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 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죽을까 했더니. 봅시다. 뭐 대충 요 정도 선인데 오, 일단은 이대로 얹혀가지고 심고 그 뭐라 그래 그 버드나무? 능수버드? 능수버드 있잖아요. 이렇게 나 엄청 큰 나무. 그거 같다. 그거 미니형 목대가 이렇게 대가 딱 나오니까 그쵸? 아니 그런가? 난 생각을 안 해봐서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알잖아. 커피를 압수를 저 압수를 해요. 아니야, 네 뭐 이 말이 갑자기 맞는 것 같아. 아니 방금 진짜 완전 정색하셨잖아요. 아니?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맞는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솔직해서 그렇긴 한 건데. 그러니까 솔직하다면 지금도 공감이 안 되는데 그냥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 같아. 이제 생각 잘못하신 것 같다. 어. 맞아요. 빠른 인정을 하시면 그렇지. 좋은 거예요. 맞는 거 같아. 오늘 앞으로도 이제 오후가 남아있는데 커피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뿌리를 조금 더. 이게 보면 아까 위로 심었어요. 네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위로 심어서 원래 근상을 심을 때 이렇게 심거든요. 이제 뿌리를 부을 수 있게. 최대한 좀 위로 해서 와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심으면 또 예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제 지지나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래도 잔 뿌리들이 또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아 이제 이게 살짝 펴요. 이게 보면은 뿌리들이 잔 뿌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 분해해서 적응이 되잖아요. 적응이 되면 여기 돌출된 잔뿌리들은 싹 제거할 거예요. 지저분하거든요. 약간 다리털 제거하듯이요. 전부 다 싸그리 다 제거를 해서 이제 약간의 굵은 뿌리들이 보이는 것은 예쁜데 잔뿌리들이 보이는 것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멋이 없어요. 미용상 다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심으니까 괜찮네요. 저는 이 친구 사실 별로 예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심은 것도 엄청 멋있네. 역시 애들이 내가 멋을 잘 몰라서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그냥 포트 플라스틱 포트 했으면 그냥 풀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약간 해초 같고. 근데 이게 또 심으니까 또 이게 또 멋있네. 심어서 이게 이제 그 분화구의 매치도 예쁘고 이게 그 근상이 보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뿌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멋져 보여요. 그래서 힘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지지대를 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화나무 했는데도 별로 안 흔들리네요. 이게 가능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 심었을 때 가능한 뿌리가 안 흔들리는 게 그대로 잡고 있는 게 뿌리 내릴 때 좋아. 그렇죠. 뿌리가 약간 흙에 닿아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움직인다? 자꾸 움직인다 하는 것은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멋있네. 자, 아마빌리스 까지 완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네. 심어봤습니다. 멋있네. 자, 아빌리스. 괜찮네요. 좋아요. 아빌리스. 응? 왜요? 비 오는 건 아니지? 오늘 비 예보 없었는데? 비가 너무 밝아서 그런가? 일단 비 소리는 안 들리긴 해요. 이렇게 밝다고 하긴 비 소리가 안 나는데. 미기하고 대기하고 다르잖아. 아니 근데 그 내가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들어도 안 나는데 들리세요? 아니 한 방울 지나가는 소리 내가 그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잖아. 한 방울이요? 그건 소나기도 아니고 볼까? 거풍스러운 여러분. 여기에다가 오늘의 메인이죠? 메인.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심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라요. 두두두두두두. 네.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볼 건데. 얘를 채우고. 여기 이제 배수 세게 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정도 하고. 흙을 담아줍니다. 얘는 이제 조금 더 배수에 조금만 더 신경 쓸게요. 아까 저것보다 더 많이. 네. 아 역시 흙은 안 풀어져. 네, 안 풀어져요. 약간 떡 같아 떡. 약간 습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에드윈. 자, 이 정도 한번 해볼까? 좋아요. 비 오는 거 아니지? 비요? 아, 왜냐면 밖에다 말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빗소리는 안 들리긴 하는데 지금 밖에 아빠 켜놓은 선풍기 소리? 그러겠지? 일단 안 나요 저는. 그래 알았어. 너만 믿고. 자 여기 좋아요. 이제 자 오늘의 주인공. 네. 바닐라 빈스라는 친구잖아요. 바닐라 빈스라는 아이인데 사실 저는 이 바닐라 빈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가 좀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까다롭구나. 조금 까다롭. 나는 그래. 내가 아프니까 조금 까다롭다라는 그런 게 있어. 키우다 보면 꼭 언젠가는 물론 언젠가는 다들 가겠지만. 그렇죠. 얘는 좀 빠른 언젠가는이야.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좀 일찍 가시는구나. 내가 예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아빠의 관심 조금 부담스러웠나? 그랬나? 아무튼 어찌 되었거나.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또 다른 분들은 그 친구는 괜찮던데요 라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뭐랄까 여기 밸런스적으로 이런 것들 뜯어낼게요. 자 보면은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 맞아요. 바닐라 빈스는 입꼬지가 되나요? 되지, 다 되지. 오, 그럼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저런 게 지저분해 보여요. 맞아요. 목대가 안 보이고 네. 밑에 치마가 져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 뜯어서. 또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또 이게 소중히. 네, 제가 가져갈 거예요. 가시기다가 여기다가 놔둘게. 감사해요. 이제 요것을 이렇게 정리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모양 자체가 되게 뭐랄까 다르지 달라.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엄청 지저분한데, 그리고 뭔가가 또 저 안 맞고. 맞아요. 이게 딱 목이 보여야 되는데, 요렇게 목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생각하시면 목재도 안 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지도 모르겠고, 멋있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실 뜯어주는 게. 저 뜯는 것도 은근 재밌어요. 재밌죠. 저는 그래서 하스에서 맨날 입고자 하려고 이파리를 뜯으면서 재밌다 생각합니다. 늘. 너야 이제 돈 되니까 재밌겠지. 아,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입고 잘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진 발표를 하고 싶지 않고 할 때마다 뭐, 이건 뭐 어차피 죽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지만 잘 되는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맨날 또 있는 거 또 하고 또 있는 거 또 하고. 게다가 이제 좀 더 비싼 종류는 더 즐겁겠지? 즐겁죠. 근데 아, 비싼 종류는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안 돼요. 애들이 비싼 값을 해요. 왜 비싼지 알겠어.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좀 크다가 죽는다든지, 네, 번식이 잘 안 된다든지, 약간 까다롭다든지. 대표적으로 슈크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입꼬지가 잘 되거든요. 너무 잘 되죠. 잘 되는데 그 일정 나이가 되면 죽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했던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진짜 저도 그 슈크림이란 아이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니까요. 좋아하는데, 아, 이 녀석이 꼭 일정 부분 크다가 또 가더라고? 한 머리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어요. 그냥 나 갈게. 근데 너무 단정적 치지 마. 왜냐면, 아, 우리는 너무 잘 키우는데, 너가 아, 이제 기술이 없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저는 그렇더라. 제 하우스랑 안 맞는지 어떤지, 슈크림도 제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어떤지. 처음에 딱 입고지를 했을 때 너무 잘 되길래, 어, 얘가 의외로 입고지가 잘 되는구나. 어, 너무 잘 됐다고 놨뒀는데, 좀 커서 이제 옮겨 심어야지 봤는데 다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사오고잖아. 네. 이제 애초에 그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아이들로 이제 모종 삼고 이제 뭐 판매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게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려져 있는 아이였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번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죽죠. 얼마 못 가 죽죠.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지. 이게 완전 복불복이죠. 복불복이 다육이는 이제 그런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셔.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바로 파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맞아요. 이제 물론 엄청 달궈져 있고 아 지금 바로 팔아도 되겠다 하는 아이들은 팔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약간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달궈서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경우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어떨 때는 진짜 한 판이 얼마 안 가서 다 죽어버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박스가 그냥 싸그리 다 가버려. 그러면, 아, 이걸 진짜, 어떻게 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약간 그 허무함이 아직 판매, 나 시중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키우던 애가 있었는데, 약간 좀 여물질 않았길래, 아, 조금 더 따그려지면 예쁘게 해서 갈아야겠다 이러고 한 얼마 전에 봤는데, 한 판이 싸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내가 어디 갔지?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그거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이게 복불복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생명이다 보니까 죽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의하고 죽을 때마다 환불 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휴 이거 또 우리가 뭐랄까 한마디로 이제 뭐 재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죠. 운이 없었다. 아 이거 또 뭐 운이 없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소비자들도 또 어떤 게 있냐면 갖고 갔는데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갑자기 죽어. 당황스럽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점을 욕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물론 본인들의 관리도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본적으로 식물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 근데 그러니까요. 팔 때도 살 때도 그걸 못 느껴. 그렇죠. 그 저희도 몰라요.
왜냐면 진짜 이제 판매 저희도 사오는 그게 있는데 그분들도 모르시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나 몸에 바이러스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갈 때까지 멀쩡하니까 판매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사 오는 거니까 저희도 상태를 보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랬는데 애들이 한 1, 2주 있다 보면 안녕 나 갈게. 그러니까 도매점도 모르고 소매점도 모르고 그죠. 또 그것을 사 갖고 간 소비자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그냥 빨리 죽어. 네, 약간 너무 눈 깜짝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한 두 개가 죽어요. 같은 판에 있던 애들이 그래서 아 그래 뭐 저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눈 깜짝해 20개가 죽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판매자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를 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아 저 농장에서 사 갖고 온 것은 잘 죽더라. 약하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요. 이제 우리가 죽을 아이를 막 팔려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잠깐 놔뒀다가 파는 이유도 있어요. 한 달 정도 봐보고 애가 많이 녹는 애들은 못 내려요. 얘는 남은 애들도 내려봤자 금방 죽겠구나. 위험성이 예를 들어서 한 판을 딱 놔뒀는데 한두 개 딱 죽잖아요. 네. 그러면 보류예요. 네, 그때부터 약간 보류. 요 친구는 빨간 딱지예요. 빨간 딱지.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이렇게 뭐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켜봐서 더 이상 그런 게 없이 나머지 애들은 건강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였던 아이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이 아이는 소비자들이 우리 장난말로 빨리 죽이고 또 오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 가서 맨날 죽어봐요. 한두 번 죽어봐요. 그러면 그 소매점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우리도 파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것들 중에서도 안 좋은 거 갖고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안 팔거든요. 싹 보고 안 되는 거 같으면 다른 거 가져오세요. 본인들이 달라고 해도 저희가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갖고 가서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방 가서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별로 저희가 팔고 싶지 않고 그쵸. 왜냐면 괜한 욕 먹고 싶지도 않고 저희도 좋은 물건만 판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시고 오셨는데 여기까지 좋은 거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구집이 또 달라가신 분들 꼭 계셔. 네 맞아요. 근데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주는데 정말 고집 부린다 괜찮다 하면은 뭐 그거야 뭐 이제 본인이 그 택한 거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손님이 내가 사겠다는데 왜 못 사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면 설명을 해요. 이래서 맞아요. 그랬다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맞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알고는 계시라고. 네, 그러면 드려야죠. 그러면 드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네 깨끗합니다. 정리가 됐고 어느새 수다를 떨다 보니까 한번 이거 이제 뽑아봅시다. 무슨 장미 꽃밭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죽는 얘기를 얘 앞에서 해갖고 얘가 듣지 마. 너 얘기 아니야. 듣지 마. 너는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 넌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그 종자의 그 큐 바이러스 그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작년에 키우던 애들 있잖아요. 가져서 키우던 애들이 유독 다 죽길래. 근데 그게 가격이 좀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아 얘가 이래서 비싸구나 얘가 이렇게 좀 많이 죽는구나 이랬는데 다음에 가져온 애들은 안 죽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게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여름이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져온 애들이 안 좋았구나. 맞아.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넣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흙 상태를 보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리즈도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넣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냥 확인 봅시다. 이게 지금 일부러 그리고 이제 분을 보면 사실 이제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잎구 있죠. 네. 이 잎구 잎이 커요 현재. 아 그러네. 잎이 커요. 근데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기 요 정도 맞추거나 살짝 크면 이게 이제 많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가면 꺾어지잖아요. 맞아요. 꺾어지니까 일단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넓은 데다가 그냥 안 쳤고 네. 안정이 되어서 지가 스스로 꺾어지도록 네.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여기서 키우려고 여기다 좋아요. 한 거예요. 늘었을 때까지 살렴.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무병장수 해주겠어. 나보다 더 오래 살아라.
무병장수해야 돼, 꼭. 조금씩 연명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아빠도요. 앞으로 80년만 딱 더 사세요. 제가 진짜 많은 거 안 바래요. 80년. 야, 너 나중에 내가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은, 그 생각이 달라질까? 아, 그래도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어떻게 무병장수 하세요, 아빠도. 아셨어요? 뭐 나야 마음이야 뭐. 요새는 120세 세대래요 아빠. 나랑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예, 네. 아 근데 저도 영원히 살긴 힘드니까 그건 힘들고. 알았어요, 좀 줄여드릴게요. 60년? 그래, 60년 좋다. 네, 괜찮죠. 60년 정도면 하실만 하시잖아요. 뭐, 제가 한번 해보자. 그쵸? 근데 요즘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갈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제가 시시라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 사실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될 텐데 이제 일이 많으니까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쉬시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언니랑 따로 엄마 아빠랑 따로 사는데 그 집에 아빠를 넣고 문을 잠가버려야겠어요. 하루 쉬시라고. 쉬시질 않으니.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알다시피 내일이 너무 많잖아. 아니 그래도 그냥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아유, 하루 쉬어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하루라도 쉬는 게 다르다니까요. 시험 하는 거지. 내가. 시험 해도 그 일하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지금은 봄처럼 막 손님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진 않은데 항상 이제 모든 곳이 다 그래요. 10월달, 11월달에는. 그 심리적으로 약간 좀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겨울 대비?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다육이는 가을에 사야 되는 게 사실 맞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히 하우스나 이렇게 이제 키핑장이나 뭐 뭔가 그렇게 시설이 있는 데서는 100% 무조건 가을에 사야 돼요. 그렇죠. 여름보다는 그쵸. 여름에는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봄에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좋은데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아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식물 제가 그저께 그 뭐야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관리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흙을 제조하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 그렇죠. 세척 마사도 세척을 해야 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은 적은데 일은 많으니까. 그래서 요새도 이제 식물 택배를 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분갈이 소장품을 한번 올리면 한 네 통에서 다섯 통 기본으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 해달라고. 왜 안 하냐고. 다른 농장 다 하는데. 왜 안 하세요? 나도 아침에 또 전화 한 통 받아. 아니, 근데 농장들은 다 택배를 하던데, 농장인데 왜 식물 택배를 안 하시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벅차요. 너무 벅차서, 네. 그 엄두가 안 나요. 식물 택배까지 하면, 온 가족 다 같이 과로사 할지도 모릅니다. 식물 모릅니다. 택배하려면은 최소한 두 사람은 저희가 이 고정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 지금도 인원이 여기가 두세 사람이 부족한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 쓰고 싶진 않아요. 저희도 네. 말씀드렸듯이 직원 쓰고 싶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범주 내에서만 하고 싶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너무 많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어우, 예쁘다. 자, 예쁘죠? 네.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이게 지금, 꼬챙이가, 네. 꼬챙이를 지금 빼볼까?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앞뒤 개념, 사실 이제 모양으로는 여기가 앞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모양으로는 굉장히 앞에야.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쪽에 이게 다 내려간단 말이지. 네. 근데 각자 다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앞뒤가 없어져. 아, 그러겠다. 요 꼬챙이 해놓은 순간, 여기가 앞에가 되어버려요. 아, 계속. 생겨버리는군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빼고, 네. 알아서들. 사시라고. 사시라고. 각자 가실 길 가세요. 고정하지는 않을게. 경로를 정해놓지 않을게요. 자유를 줄 테니까, 다만, 오래 살아라. 무병장수 해라.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근데 오늘 유도 바닐라 비스가 가장
엄청 예쁘게 찍히네요 지금. 하나에. 지금 햇빛이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이쁘지.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 아니, 진짜. 모델이 이쁘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그래 알았어. 아빠. 어 맞아. 아빠 제가 지겨워요. 아니야 뭐 이쁘지. 제가 귀찮아요. 아니야. 제가 같은 말 여러 번 하니까 지겨우세요. 아, 그럴 수 있지. 아빠. 어? 그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같은 말 여러 번. 그러니까 할 수 지겨울 있다. 수 있다 이런 말 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오해할 뻔했네. 이제 그 마무리로 가자. 네 이제 마무리네요. 다 됐네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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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진짜 장미꽃 같다. 화단 같다. 꽃밭 같다. 너무 예쁘다. 와.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게 돼서 진짜 몰랐는데. 진짜로. 나도 진짜. 그래. 나도 너가 다육이를 이 정도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 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 진짜 몰랐어요. 저는 별로 이 사람 꽃에도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다육이한테 흥미가 없었는데 키우면 다르다니까 이게. 자, 다 된 거 같지? 어, 다 됐죠.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닐라 빈스까지 다 했습니다. 완성했고 물 한번 물 청소 한번 합시다. 그럽시다. 요 아이는 물을 좀 그냥 많이 부어버릴게요. 네. 미리 더. 이야, 예쁘다. 오, 졸졸졸. 잘 먹네. 그 흙 그렇게 많이 있어도 계속 쭉쭉 빠진다. 쭉 나오네. 쭉쭉. 쭉쭉 들어가죠. 요 정도만 배수해도 충분해요. 더 잘 빠져버리면 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물이 지금 그 들어가는 게 쭉 들어가면 쭉 빠져버리네요. 진짜로. 그 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도. 그죠? 재밌네요 이거. 재밌죠? 네. 자, 이렇게 다 청소 한번 하고. 네. 자, 마무리 짓습니다. 아이, 좋다. 이 예쁜 애들은 제가 또 엔딩 영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네.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예쁜 애들은 제가 엔딩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엔딩 한 4-5분 하더라고요. 자, 잡담은 그만하고,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